We are nom and nom and nom. We got that thing. Check it, yeah, yeah. 이놈 저놈 말이 많아 비글비글해. 남들보다 적은 팔이 많아 삐끗삐끗해. 아, 미친 자들 속에서 난 깔끔해. 공손히 인사드릴게. 난 까꿍맨. 4월 4일생 사랑에 사랑을 더해. 사랑받고 자란 아난 아이돌해. 난 이게 전생 직업인가 봐. 끼는 어디야인가 나봐. 다 나만 바라봐. 너의 딸린 밤에도 보석처럼 비치나. 누가 먼저 지치나. 10년을 달림 왜 너네 손가락들은 키보드만 달림. 욕하지 말아요 여만 달림. 내 요정 소녀야 소원을 말해봐. 너의 짐꾼이 돼 뭐든 들어줄게. I'm so genie. 어디서든 당당하게 꽃보다 슈즈 크게 외치고 다니게. Baby tell me what you want. 다 말해 you got it. 만지지 말고 girl. 단순한 게 난 좋은 girl. So cool so cool. 모두 내 맘대로 시선 고정 I tell you all. 잘난 놈 나라 놈. You want it baby I want it baby. We got it baby. 힘이 힘이 아름다운 내 눈 또라이 인정. 성격은 편한 가련 모두 가게 인형. 존경한 분과 먼 길 왔지. 수말리 비전 있다고 내게 말씀하지 인형. 처럼 보여도 차단된 턱 마냥 일이 없었지 리 없지. 즐기는 삶은 활짝 핀 꽃 같아. 천 상처나 유아 독조 누가 난 잘 어울리는 건포도와 모카빠. 피해만 안 지고 살면 됐지 못 잘난 척은 잘났으니까. 나보고 인생 박산대 착난해. 재벌도 아니 구물 박사냐 탁남해. 인생을 어찌 어찌 해라 정하네. 됐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는 사절할래. 예쁜 동생들 같이 슬기롭고 태연하게 블루영처럼 언제나 행복한 하루를 찾네. Baby tell me what you want. 다 말해 you got it. 만지지 말고 girl. 즐거운 게 난 좋은 girl. So cool so cool. 내 눈 돌리는 대로 시선 고정 I tell you all. 그래 넌 나라 넌. You want it baby I want it baby. We got it baby. 여기 좀 덥네 붙여봐 붙여. 나는 한여름의 폭염 같은 존재. 식질 않아 이놈의 지겨운 인기. 보는 사람마다 사진 찍어달라고 채. 그래도 매일매일 스페셜. 여기저기 달라붙는 lady you're special. 식상한 말은 하지 말어 알어. 난 호감을 만족시켜주는 만능 엔터테이너. 내가 주인공. 이 바닥에서 날고 기어본 손오공. 이 특별한 환한 미소 깊은 보조개. 소녀들의 맘은 내가 싹 다 가로채. 도무지 막지 못해 나라 놈은. 뭐를 해도 되는 놈은 되네 나라 놈은. 미리 사과할게 좀 더 해먹을게. 후배들아 보고 배워 먼저 앞장설게. Baby tell me what you want. 다 말해 you got it. 만지지 말고 girl. 특별한 게 난 좋은 girl. So cool so cool. 나의 기운대로 시선 고정 I tell you all. 특별한 놈 나라 놈. You want it baby I want it baby. We got it baby. 화려한 조명 앞에 난 빛이 나. 시선들은 너만 나 향하고. 너를 향해 I'm calling you. 나 한 번만 봐줘. Baby you got what I want. Yeah. 내 잘난 놈. 내 잘난 놈. 희한한 놈. 희한한 놈. 특이한 놈. 특이한 놈. 우리 놈 놈 놈. You got it you got it. Baby tell me what you want. 다 말해 you got it. 그대로 시선 고정 I tell you all. 나라 놈 나라 놈. You want it baby I want it baby. We got it baby. Baby tell me what you want. I want it you got it. 만지지 말고 girl. 너의 모든 게 난 좋은 girl. So cool so cool. 그대로 시선 고정 I tell you all. 나라 놈 나라 놈. You want it baby I want it baby. We got it baby. 헬로 에브리원 웰컴 투 아워 쇼. 디오빠 동해와 이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제니 쇼 시즌 4. 찾아 나도 모를 자리 찾으라 hey.
꽃보다 청춘 아니고 꽃보다 슈즈인 건가요? 그렇죠. 가사를 누가 썼는지 귀에 아주 쏙쏙 네 들어옵니다. 어리석은 당당하게 꽃보다 슈즈 크게 외치고 다니기 약속. 네. 이 가사를 누가 쓴 거지 곡에? 이거를 이제 저랑 희철이 형이랑 특이 네. 형이 네. 각자 파트를 이제 나눠서 썼죠. 네. 컨셉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놈놈놈이랑 컨셉을 잡아서 네네네. 원래는 거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잖아요. 놈놈. 원래 그 영화 네. 테마 그 네. 그 아이템이.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색깔을 담은 놈놈놈으로 네. 네. 만들어서 아. 네. 저는 이제 이런 가사를 넣었습니다. 꽃보다 슈즈를 참. 크게 외치고 다니자. 네. 그 놈들이 네. 참 잘하는 놈들이에요. 잘하는 놈들이죠. 아. 이 별난 놈들이기도 한데 희한한 놈들이에요. 희한한 놈들이고 할 땐 또 하는 놈들이에요. 대단한 놈들이네요. 대단한 놈들이죠. 굉장합니다. 예, 고놈들 참. 야. 네. 요놈 저놈 이놈 다 있는 놈인가요? 아무튼 뭐 그냥 별 희한한 놈들 다 모아놓은. 거기 도둑놈은 없죠. 야마. 너 도둑놈이요? 아 도둑놈 있죠. 뭐죠? 엘프 마음 훔친 도둑놈. 네,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둘째 주 금요일 데니쇼. 네. 지금. 네 바로 노랑 유채꽃보다 예쁜 별님들 만나러 가볼게요. 별빛 내려주세요. 음악 Get it Come on 노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야 되는데 언제 나오시지 이분? 우리가 전화 연결만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도 한 6, 7개월, 8개월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꽤 됐는데 나오실 때가 됐는데 역시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저희가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현 씨 좋아하는 꽃 네. 있어요? 꽃이요? 네 저는 별님이란 꽃이요. 아 별님이랑 꽃, 별은 별이고요. 꽃이요. 네, 그러니까요. 별꽃이 있어요. 아니 아니요. 별님은 별님이고 꽃 뭐 좋아하는 거. 네 마음대로 얘기할 거 왜 물어본 거야? 아니 좋아하는 꽃 있냐고요. 별꽃이요. 별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건 없는 거고 네. 무슨 꽃 좋아해요? 저요? 네. 그 꽃 얘기해야 돼요? 네. 꼭 얘기해야 돼요? 꽃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빨리 얘기하라고. 저는 그... 예전에 진짜 네. 예전인데 그 영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카라라는 영화 알아요? 카라라는 영화가 있었나? 예전에 그 카라라는 영화 아시죠? 라라라라라라 네. 라라라라 네. 라라 아니 그거 라라라. 아니고요. 카라라는 와,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선 네. 누나 나오는 영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네. 카라라는 꽃이 나와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바로 때리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아무튼 그 카라라는 꽃을 좀 좋아했었고 네. 봄이다 보니까 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좀 어떤 꽃? 전 네. 뭐 그 그 꽃 이름 잘 모르겠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좋아하고 동현 씨 팬클럽 이름 중에 해바라기 있지 않아요? 해바라기요? 네. 동바라기. 동바라기. 해바라기. 아니, 해바라기 있어요. 있어요. 네. 해바라기도 있어요. 좋고. 그래서 저는 그 가끔 이제 꽃을 받으면 예전에는 이제 꽃이 제가 어떻게 뭐 만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두고 버렸는데. 맞아. 시들면 버리고. 네. 근데 이제는 꽃을 받으면 집에 있는 그냥 꽃병은 아직은 없고 그 그냥 컵에다가 잘라가지고 식탁에다 올려놓는 그런 이제 좀 취미가 생겼어요. 나이 든 거예요. 그래요? 나이 들수록 꽃 좋아해요. 아 예쁘더라고 식탁에 두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님들이 꽃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집에도 아니, 어머니 집에 이제 가면 화분이 엄청 많죠. 예. 네. 장난 아니죠. 네. 우리 엄마도 그래서 아니 산 속에 살지 않아요 거의. 네. 정원을 근데도 꽃이 더 갖다 놓고 계속 점점 쌓여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아.
이게 약간 꽃 좋아하면 나이 든 거라고 약간 뭐 그러는데 네. 꽃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도 약간 사실 뭐 무슨 꽃이 좋다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꽃들을 보면은 예쁘죠. 예쁘다라는 나이 든 거예요. 그게 생기더라고. 네. 막 그 수국 같은 것도 되게 예쁘고. 네네. 그리고 야 튤립도 너무 예쁜 거 같고. 튤립. 그리고 약간 벚꽃. 네. 아 벚꽃은 근데 너무 금방 이제 사라지는 게 참 아쉬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요새는 이제 막 벚꽃 핀다고 하면은 막 벚꽃 놀이 막 이런 거 좀 가고 아, 싶어지는. 벚꽃 보러 가야죠 이제. 가야죠. 때가 네, 됐어 이제. 4월에 가야죠.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어쨌든 요즘 꽃이나 나무 뭐 바다. 네. 이런 자연 풍경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아 맞아요. 뭐 저도 어머니 사진을 보면 다 꽃밭에 맞아요.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래. 아니 꽃밭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네. 게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나이 든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그 곧 제주도부터 네. 이렇게 쭉 예쁜 꽃들이 피어오를 텐데 맞습니다. 우리 별님들도 조만간 또 저희랑 같이 꽃 구경 한번 네. 가시죠. 좋습니다. 네. 지난번 디엔이 입덕설 사연 받은 적 있잖아요. 네. 네. 방송 당시 그 선배 엘프 별님들의 반응도 뜨거웠지만 그 새내기 어린 그 별님들의 입덕설도 너무 귀여운 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디엔이 입덕설 2탄이 아니라 아, 아니에요? 디엔이 입덕설 번외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번외편. 아, 혹시 네. 뭐 최 멤버 뭐 가라탄 썰 뭐 아.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 동해 씨 혹시 덕밍 아웃이라는 말 뜻 알아요? 덕밍 아웃 아니 알죠. 아까 몰라서 밖에서 설명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 지금 알잖아요 이제. 아까 덕밍 아웃? 덕밍 아웃이 뭐야? 저는 뭐 오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덕밍 아웃 뭐야? 네. 오리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덕밍 아웃이란 네. 덕후 플러스 커밍아웃을 합친 의미로 1코. 1코는 알아요? 거기 써있는 거 보지 말고. 봤네. 1코? 그 내 말이 1코 뭐냐면 뭐 사투리예요? 1코. 1코가 첫 번째 코라는 거죠. 하나의 코. 아 1코? 네. 아 1자로 뻗은 약간 1코 약간 그런 느낌인가? 1코는 일반인 코스프레 줄임말입니다. 일반인 아, 코스프레. 아니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제발. 화가 나요. 이거 다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왜 네가 화를 내? 아 1코 뭐, 하는 게 화가 나? 아니 이제는 네. 이런 걸 그냥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네. 익혀야 되는데 네. 이제는 배워야 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원래는 다들 자연스럽게 익혀요. 네가 좀 늦는 거야. 아니 자연스럽게 학교 가면은 야 학교 째자 그러면은 학교 째자 예를 들어 뭐 땡땡이 하자 하면 그게 뭔데 그치? 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땡땡이를 뭐 사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고 싶은데 그쵸. 물어봐서 알아? 아니 모르는데. 근데 그거는 왜냐면 네. 그 동해 씨가 덕질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요? 예. 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덕후들의 어떤 용어인 거죠. 저는 예. 네. 지금 우리는 엔싱크 덕질 해봤는데. 아이 그거 너무 옛날이잖아. 우리 그때는 덕질이라고 안 했잖아. 그렇죠. 예. 네. 네 아무튼 뭐 어쨌든 네. 이 일코로 이제 주변에 알리지 않고 다녔다가 이제 자신이 아이돌을 누구를 뭐 좋아하고 있다. 네. 이거를 티를 내거나 주변에게 알리는 걸 덕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쑥스러워서 네. 얘기를 안 하는 건가 그러면? 나 이 가수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네. 또 이게 이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 네. 문화가 아직까지도 그 뭔가 나 누구 아이돌 누구 좋아해 한다고 하면은 네. 약간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네.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아직 이제 우리 K-pop 시장이 네. 이제 또 자랑스러운 문화가 돼서 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그럼요. 네. 근데 한동안에 약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아이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아, 그렇죠. e스포츠 게임, 뭐 네. 운동 등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덕밍아웃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좋네. 그리고 억만장자 네. 앨런 머스크는 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면서 네. 그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어릴 적부터 우주 덕후, 맞아요. 게임 덕후, 네.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네, 우주 덕후의 꿈이 지금은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네. 아니 뭐 그러고 보니까 뭐 신동 씨랑 은혁 씨도 덕후 좀 뭐 마블 덕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마블 덕후 이건 동해 씨도 그렇고. 아, 저도 뭐 너무 좋아하죠. 우리 진짜 멤버들이 대부분 마블 덕후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얼마 네. 전에
그 마블에서 게임 나온 것도 네. 동해 씨랑 저랑 특이 형이랑 아, 맞아요. 예성 형이랑 그렇죠. 그제 네, 어제 있었고. 유튜브로 그 피규어 하나 올렸거든요. 아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베놈풀을 받았잖아요. 아, 받았었던 네네. 거. 은혁 씨는 그때 저는 그거 그 뭐지 그 헐크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 그 아. 이름 뭐더라 그? 헐크 아이언맨? 그러니까 헐크가 타는 아이언맨 그거 엄청 큰 아이언맨이잖아요. 그거 아 이게 이름이 기억나네. 그 울트라 그거 울트라 뭐 그건가? 그거 엣지 오브 스트로 아니 뭐지? 아무튼 거기서 이제 아이언맨 3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 아.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았고 아, 네. 저희 마블 덕후 이게 인증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저건 또 신동이 형이 대박이지. 뭐. 초록색으로 칠한 게. 저게 남미 투어 끝나고 네, 우리가 이제 저걸 콘서트에서 했었었죠. 네. 네 콘서트에서 어벤져스 코스프레를 이제 항상 우린 콘서트마다 분장 쇼를 하잖아요. 네. 이제 슈퍼쇼 5였나? 네. 6였나 쯤에 아마 저 네. 네, 어벤져스 코스프레를 했었습니다. 아, 혹시 그리고 뭐, 아, 네, 말씀하세요. 그 멤버들이 그리고 네. 또 진짜로 어벤져스 무슨 영화 개봉한다고 하면 아, 개봉 막 첫날부터 가서 맞아. 무조건 신동이 형 네. 아침 조조. 근데 이 형이 제일 빨리 보는 게 야, 짜증나. 짜증나는 게 이 형 스포를 너무 해. 그냥 네. 지나가다가 야 아이언맨 죽었대. 그래서 네. 만나면 안 돼. 아, 이 형을 우리가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맞아, 아, 신동 형 좀 피해 다녀야 돼요. 뭐 요즘에 뭐 네. 덕질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 약간 저 손흥민 선수 그 경기들 덕질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아니, 너무 제가 잘하죠. 원래 축덕이기도 한데. 네. 와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 막 골 모음이라든가 네. 뭐 이제 경기 하이라이트 네.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보면서 네. 와, 이제 올해에 이제 또 월드컵이 있잖아요. 하, 맞아요. 카타르 월드컵이 맞아요. 맞아, 저 진짜 맞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고 싶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고 네.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네. 뭐 황희찬 선수 뭐 여러 네. 우리 또 대한민국 선수들 네.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아, 있고. 좋습니다. 네, 축덕. 네. 동해 씨는요? 저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뭐 첫 번째는 뭐 아보카도 뭐 운동 아, 이런 운동, 거는 기본이고 운동 덕후지. 그리고 네. 나이키. 나이키 아 그렇지 나이키를 모으는 게 되게 좋아요. 나이키 참 좋아해.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조금 하고 있는 거는 무드등. 아 조명. 네. 아 조명 참 좋죠.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보러 다녀요. 저도 지금 숙소 살지만 예전에 혼자 살 때는 그런 거 참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무드등 조그만 거라도 하나가 되게 좋아요. 네, 딱 그 방에 그 분위기를 막 딱 잡아주는 거 있죠. 인테리어의 하나가. 끝은 조명이에요. 조명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것들을 좀 시간 날 때마다 조명 좋다. 네, 보고 있어요. 저도 만약에 나중에 다시 좀 혼자 살게 되거나 하면은 네. 저도 조명을 조금 괜찮은 것들을 좀 많이 좀 보려고 저도 생각 중이긴 네, 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보면. 맞아요. 진짜 맞아. 예쁘고 다양하죠. 네. 네. 자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덕질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아이돌 덕질이 뭐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상당한 매니아를 보유한 분야인데요. 네. 지속 가능한 아이돌 덕질을 위한 10계명이 참나. 이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야, 이것도 이제 뭐 원래 있던 거예요? 팬분들 사이에서 뭔가 아~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대박.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아이돌 덕질 10계명. 야, 이거 멋있다 근데 말이. 자, 1계명. 네. 최애는 바뀌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아, 최애는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아니 만나서 토론을 하고 이게 이거 만드는 검증된 거라고요? 이게 협회가 있나 봐요. 예, 아이돌 덕질 협회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인스타에 찍어서 올려야겠다. 예, 덕협 아이돌 덕협이 아, 있습니다. 네. 검증된 거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내 최애 소중하듯 남의 최애 소중하다. 명언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그렇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존중해 주자는 거잖아. 네가 좋아하는 최애도 그래. 존중해 준다. 리스펙, 리스펙.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 리스펙 문화. 자, 세 번째. 굿즈는 사용용, 관상용, 소장용 세 개씩. 대단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요. 나이키도 그렇지. 나이키도 맞아. 보는 용, 신는 용. 아, 신발이 그렇잖아. 보는 용, 신는 용. 그리고 안 뜯어보는 그냥 소장용. 소장용. 맞아. 아. 이해가 가네. 그렇게 하니까. 자, 네 번째.
듣보라고 함부로 욕하지 마라. 아, 왜냐면 이건 진짜 요즘에 언제 뜰지 언제 모르고 뭐가 될지 몰라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이 잠재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나 이분들 만나고 싶은데. 와, 나도 진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에? 우리 작가님이 협회 썼다고요? 여기 협회 있어요? 협회 회원이에요? 어, 진짜 한번 그 협회 만들면 저희 그 뭐 모임 있으면 저희 한번 초대해 주세요. 협회 회장이라고? 아, 에이, 진짜로? 그 아닐 것 같아. G.O.D 일기? 에이, H.O.T가 더 먼저인데 G.O.D보다 팬 G.O.D. 에이, H.O.T가 아. 좀 더 선배인데. 아, 지, 에, 아 G.O.D 일기시구나. G.O.D 일기면 그래도 어, 협회 뭐 임원. 거기 잠실 주경기장 간 적 있어요? 공연 보러? 하늘색 풍선 들고 갔었어요? 진짜로? 어, 와. 대단하네. 아. 자, 다섯 번째. 내일은 내일의 최애가 뜬다. 와. 그러니까 최애 그 새로운 어떤 그 떡밥들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런 게 이제 매일매일 네. 새로 뜬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진짜. 네. 명언이다. 진짜 대단하다. 네. 여섯 번째. 아! 여섯 번째. 지나간 공연과 굿즈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 진짜 이거 박수 쳐야 돼. 아니, 이러니까 나도 다 간직하고 싶다. 맞아. 왜냐면 이게 이 공연은 지금 안 가면 끝이야. 이 공연 끝이야, 진짜로. 그리고 그 굿즈도 그때만 이렇게 만들어서 맞아. 나온 거잖아. 옛날에 펜라이트 있지. 네. 그다음 풍선 있었지. 지금 야광봉이지. 나중에 지나서 뭐 만약에 살 순 있어도 뭔가 그 의미 자체가 아. 좀 다르죠. 예. 일곱 번째. 덕질은 주체적으로 해라. 아. 아. 그러니까 스스로 아. 야, 그렇지. 이런 명언들이 참. 여덟 번째. 덕질에 나이 없다. 아, 이거는 이건 진짜. 네, 왜냐면 맞아요. 우리도 공연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그 정말 그 할머니 분들도 오실 때도 계시고 네. 네, 진짜 엄마랑 딸이 손잡고 오는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나이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아, 야, 대단하다 진짜. 진짜 네. 진짜죠. 이건 약속해요. 왜냐면 엘프 중에도 되게 많아. 우리 슈즈 네. 팬들 중에도 네. 우리가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10대 때 처음 우리를 좋아했던 네. 분들이 20대 이제 자기 직장도 생기고 네. 뭐 이게 바빠지면서 휴덕은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다시 네, 돌아온다는 거지. 탈덕이 없다라는 거죠. 와.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이거는 인생 마이너스 덕질은 0. 인생에서 덕질을 없다면 에, 제로. 야. 크, 명언들이다. 대박이다. 아, 진짜 멋있다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멋있다. 뭐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저요? 예. 이거. 어느 거? 이, 방금 그거. 어. 진짜 여섯 번째 것도 참 난 괜찮은 거 같아. 여섯 번째 좋고 네 아, 번째 좋고. 네 번째 좋죠. 두 번째. 네. 내 최애 소중하든 남의 최애 소중하다. 두 번째가 참 좋다. 이런 어떤 부모님들이 나가면은 다 내 자식 같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맞아. 그리고 왜냐면 이런 게 생긴 협회가 생기면서 이런 게 생긴 게 옛날에는 진짜 우리 때 H.O.T 막 이때는 싸웠잖아요. 팬들끼리 아. 뭐 남의 최애 깎아내리면서. 맞아.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같이 그냥 봐주고. 그렇죠. 응원해주고. 야, 얘 대단하다. 네. 난 이거 잘라가지고. 나도. 나 이거 부엌 우리 그 집에다가 붙여놓을 거야 이거. 진짜. 아, 나 아. 프린트해서 다니고 싶다 이거. 아, 코팅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성령 10계명. 예. 네. 그치. 그만큼 잘 만든. 진짜 잘. 예. 네. 자, 아마 엘프 네. 우리 또 별님들도 우리 또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네. 좋아한다 말하지 못할 경우가 있었겠죠? 그쵸. 네. 네. 뭐 이유야 뭐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쵸. 네. 아, 왜 슈퍼주니어 좋아한다고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니? 왜?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애기야 가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의도치 않게. 네. 덕밍아웃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날 네. 하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별님들의 덕밍아웃 썰 노래 듣고 바로 알아볼게요. 노래가 뭐죠? 아, 이게 커밍아웃 할 때 항상 네. 나오는 노래예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오늘의 사연 주제와 찰떡인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상순 OST죠. 네,
제 방금 김상순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김상순은 누구예요? 김삼순. 삼순. 네, 중 크래시카의 She's 듣고 올게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And yeah, yeah, yeah.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잠깐만 알 수 없던 나만의 향기가 느껴져. 시간이 네, 클래식화의 네. She's 네, 들으셨고요. 네. 자, 이제 그 우리 별님들의 덕밍아웃 썰들 저희가 사연으로 온 것들을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먼저 닉네임 나는 DN이 찐덕후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새내기 20살 엘프입니다. 불과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의 관심사가 아이돌인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덕밍아웃을 했지만 처음 만난 대학 친구들에게는 친해지고 난 뒤 2학기쯤 덕밍아웃을 할 계획이었는데 3월 2일 첫날부터 슈퍼주니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도치 않게 알렸습니다. 3월 2일 대학교 OT에 참여해서 같은 과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색함도 풀고 연락처도 교환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인스타그램 마파를 하자며 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어호. 7명의 친구들과 모여서 서로의 폰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입력하고 있던 와중에 얘 완전 은혁진 덕후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 라고 이거구나. 버블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떠들던 친구들이 제 화면을 보고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알람을 꺼두지만 전날에 은혁 오빠가 채팅방 이름을 바꾼 게 너무 귀여워서 알람을 켜둔 게 생각이 났고 얼굴이 진짜 활활 타는 것 같았습니다. 5초 정도의 정적이 50분 같았어요.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웃으며 자기도 버블 한다고 NCT 팬이라고 하자 다른 친구들도 서로 좋아하는 아이돌을 말하며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커 봐요. 아, 너무 재밌겠다. 네. 대학교에 와도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OT가 끝나고 NCT 팬 친구랑 더 친해졌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방학 때 덕질 투어를 가자며 약속했습니다. 은혁 오빠의 버블로 의도치 않게 덕밍아웃을 했지만 친구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커 봐. 이게 그 좋아. 연결고리가 하나가 생기니까. 그럼요. 아, 이게 또 친해지는 거구나. 공통 관심사가 생기잖아요. 제가 괜히 여러분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아. 여러분, 이렇게 그, 오히려 이게 뭔가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지면은 이게 더 뭔가 이렇게 수습하기 힘든 네. 그런 상황이 옵니다.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나 그냥 덕후다!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생이면. 이제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데 이제 네. 대학생 가니까 네. 뭐 아이돌 좋아해? 막 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 똑같아요. 그 중고등학생이 똑같이 커서 그 대학생 된 겁니다. 네. 뭐 그 사람들 어디 안 가요. 네. 좋네요. 네. 저는 여러분의 덕밍아웃을 응원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네. 알림을 이렇게 네. 바꾸면은 이제 그 음성이 나오는 건가? 아니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문자가 오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동해 씨가 저한테 만약에 뭐 톡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뭐 이름이 동해 저장한 대로 이름이 오잖아요. 네. 메시지 왔습니다라고 네. 버블도 그런 게 있더라고. 아, 나 몰랐어. 내가 내 이름을 나는 처음에 그래서 그냥 원래 영어 스펠링 은혁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일단은 팬분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뜨냐 화면에 어떻게 뜨냐 한번 캡처해서 보여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캡처를 해서 이제 트위터 같은 데 올린 걸 네.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네. 어허 이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다들 볼 수 있게 내 팬인 거를 알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바꿨죠. 네. 저는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나는 떠해로 돼 있거든요. 나는 떠해님께서 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하는데 네. 난 그게 뜨는 줄 몰랐어요. 바꿔봐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좀 빨리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인터넷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아, 저도 몰랐어.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가 뭘로 바꾸지? 바꿔봐요. 오늘 뭐 네. 오늘 7시 반 만나기로 한 거 알지? 이런 걸로 할까? 아, 맨날 그게 뜨게? 아니 그걸 수시로 바꿔주든지. 아, 그러니까 오늘 뭐 네. 오늘 어디서 볼까? 아니 근데 아니야. 너의 이름이 들어가는 뭔가가 있어. 아, 그래? 나는 동해라는 사람에 빠져 죽고 싶다. 아,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아, 재밌네 이거. 네, 한번 나중에 보고서 그것도 한번 인증해 주세요. 네. 네. 자, 다음 사연 한번 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닉네임 미나 님. 영상 통화하다 어떨결에 아웃한 썰프로 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친구에게 소개받아서 알콩달콩 연락하고 있을 때 일주일쯤 지났는데 영상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제 방에서 영상통화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아, 뭐야 이러길래 아,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하고 뒤돌아봤는데 제 방문에 붙어있던 동해 오빠 배너 사진 보고 갑자기 남자가 보여서 놀랬다고 누구냐고 해서 그때 사실은 내가 17년 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인원이 좀 많다라고 하면서 슈퍼주니어의 오빠들의 덕질 생활에 대해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코시국 전에 그 말이야 아니 뭐 뭐요? 내가 코시국 전에 말이야 평창까지 고속버스 타고 가서 혼자 오빠들 공연도 보고 음악 방송도 가고 갔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신나하더래요. 그래서 좀 질투가 좀 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300일이 조금 안 된 지금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면서 남자친구가 먼저 오빠들 노래 틀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네 이젠 콘서트 가면 자기도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다고 콘서트 언제 하냐고 네 자꾸 물어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오빠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남자랑 와 대박 와
와. 이거 얘기해도 돼?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와. 와. 오, 야, 대단해. 축하드려야지, 이거는. 더 있네요, 사연이. 뒤에. 아, 더 있어요? 네네네. 아, 네. 11월 20일, 저 드디어 유부녀가 됩니다. 어머나. 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오빠들 좋아하기 시작해서 지금 29살인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오빠들이었지만 이제부터 오빠들은 물론이고 이 남자랑 평생 함께 하려고요. 어머나. 네, 데니 오빠들 또 축하해 주실 거죠? 네, PS 오빠들 결혼 축하해 주는 의미로 축가 한 소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야, 일단 뭐 네, 축하드립니다. 아, 대박이다. 네. 어, 그래도 그 남자친구분이 되게 네. 쿨하게 되게 이해도 해주고 네. 또 이걸 같이 즐겨줬네요. 아, 아니, 아, 진짜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감동이고, 아, 또 그런 이제 배필을 만나셨다는 거에, 어, 저거는 여자 아니에요? 어, 저 사진 해놓은 거야? 멀리서 보면 남자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 사진인데. 네. 어, 네, 아무튼 저 사진을 보고 이제. 그 사실 알리고 이제 그 남자분도 이제 결혼하신 남자분도 이제 엘프가 네. 또 되신 것도 그쵸.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남자 엘프 많아요. 네, 환영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고 저희 네. 이제 또 같이 커플들이 뭐 저희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네. 거 오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이제는 그 슈즈의 어떤 그 뭐 노래들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네. 우리 영상들을 이렇게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예, 뭐 불편함 없이 네. 들어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아, 축가 한 소절씩 부탁드려도 될까라고 했는데 네. 좀 뭐를 좀 해드릴까요? 우리 DN이 축가하면 항상 그냥 무조건 떴다 오빠예요. 떴다 오빠요? 네. 아. 저희는 축가하면 그냥 떴다 오빠입니다. 내가 떴다 하면 다 외쳐 오빠 오빠 도쿄 런던 뉴욕 파리 오빠 오빠 I'm so cool I'm so cool party like a superstar 이쁜 이들 다 모여라 떴다 오빠 오빠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네. 11월 20일이면 아직 좀 남았네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그렇죠. 네. 가봐야 알죠. 중간에 또 사연이 다시 올 수도 있어. 네. 다음 아니 너무 김치국 마시지 말아요. 혹시나 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네. 사연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그때는 또 위로의 노래를 또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한번 동해 씨가 소개해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닉네임 미정님.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 자연스럽게 덕밍 아웃을 하며 불편한 점이 종종 있었어서 대학생 때는 절대 덕밍 아웃을 하지 말자 아, 왜 하네요. 생각을 해서 그 연예인에도 관심 없는 척을 하고 지냈습니다. 어, 왜 그랬어요? 대학교 2학년쯤 이젠 이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내 비밀인 덕진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도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이미 제가 슈퍼주니어 좋아하는구나 눈치를 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런. 야, 이게 티가 난다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은행에서 나온 슈퍼주니어 카드가 있었는데 오, 맞아요, 맞아요. 그 카드를 결제하는 모습을 몇 번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가 가끔 나오면 난 열심히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며 웃긴 추억거리가 되었답니다. 네,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이게 근데 사실 이때가 우리 섹시프리엔 싱글 네. 그 앨범 자켓으로 이제 카드가 이때 그 시기에 나온 이제 카드라서 고 사진들이 사용되는데 네. 이거는 조금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들 자체가 되게 네. 컨셉추얼한 사진들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저희도 네. 사실 받았잖아요. 네. 저도 좀 숨겼어요. 아, 이거는 조금 약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수트 입고 그냥 네. 되게 좀 멀끔하게 찍은 사진들이면 네.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좀 숨기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여줘도 가짜라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어. 야, 이게 무슨 국민은행 카드야. 맞아.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이거 누가 거잖아. 만들어줬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죠. 아, 야, 이때 이제 국민은행이랑 아마 저희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협업을 뭔가 이제 하면서 네, 예, 이때 아마 가수들별로 다 이 카드가 맞아요. 나왔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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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그 굿즈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굿즈를 나오면 우리도 다 이제 세트로 하나씩 다 받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아 이건 좀 쓸만하다 뭐 이건 괜찮다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네. 그 제가 항상 그 가방에 뭔가를 좀 많이 넣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약도 있어야 되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뭐 반팔티 하나는 더 있어야 되고 넉넉한 가방 그리고 뭐 과일 박스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네. 과일도 챙겨 넣을 수 있는 좀 네.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저희 슈퍼주니어가 예전에 그 팔 땐가 네. 그 좀 이 백이 큰 게 있었어요. 아, 네. 그게 일본 쪽이었나 아니면 한국에서 만든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크로스로 매는 거, 예, 예, 예. 더블백 같은 거 예,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저도 가방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D&E 굿즈였는데 예. 예전에 우리가 같이 디자인 해가지고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이 약간 아크릴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그 되게 큰 가방이 있었어요. 네네네. 우리 그거 되게 잘 메고 다녔었는데. 아, 그것도 그렇고 네. 또 우리가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그 스타일 투어 때 그 네. 바람막이. 아 바람막이. 그걸 너무 잘 입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그리고 저 텀블러 같은 것도 좋아요. 아 텀블러도 네. 좋죠. 네. 텀블러 좋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은 또 뭐 굿즈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또 네.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네네네. 네. 자 다음 사연은. 박예담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햇님, 달님, 오빠들. 작년 2학기 일시적으로 학교가 대면으로 전환했을 당시 일입니다. 네. 강의를 듣고 4시 40분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데니쇼를 보며 행복한 하교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당시 하교하는 학생들로 지하철에 가득 찼고 과잠까지 입고 있던 저는 올라오는 광대를 내리고 표정을 숨긴다고 숨겼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는데 네. 저의 행복함을 느꼈던 걸까요? 옆자리에 앉은 또래 여성분의 따가운 시선이 제 핸드폰에 닿았습니다. 너무 예뻤던 오빠들이기에 저도 모르게 슥 그분에게 잘 보이게 핸드폰을 돌렸습니다. 어느 순간 같이 보고 계셨고 중간에 눈이 마주쳐서 뭐에 홀린 것처럼 제 에어팟 한 짝도 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제가 환승해야 하는 역에 다 와서 시선을 보냈더니 네. 말도 안 해 시선을 보냈더니 그분도 슥 에어팟을 돌려주셨고 네. 받아 일어났는데 같은 역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아,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냅다 다가가 그분에게 말을 걸었고 어느샌가 데니쇼가 언제 하는지 언제는 생방이고 녹방이고 지금까지 했던 컨텐츠들까지 마치 제가 제작진인 것처럼 이야기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스타그램 마팔됐어요. 야, 5개월이 흐른 지금은 공강 때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슈퍼주니어 무대를 보고 이야기할 정도의 찐 엘프로 별림으로 제가 키워냈습니다. 그러니 우리 별림들도 덕밍아웃 고민하지 말고 냅다 우리 슈퍼주니 어요 우린 엘프예요 외치길 바랍니다. 야 잘했다. 이분들은 이런 이게 명예회원님 명예회원 드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 공식 그 홍보대사로 네. 이거 야 우리 박예담님 네.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진짜. 용기가 필요했던 건데 사실 아니 지하철에서 그렇게 이렇게 친해지고 이거 같이 옆에 계셨던 그 여성분도 되게 운명적인 만남인 거예요. 예, 이분은 어찌됐든 우리의 그 엘프 혹은 별님이 될 운명이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영화 같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생겨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거나 하면 이 많은 그쵸. 별님들과 엘프들을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입덕하게 되는 루트는 정말 이렇게 다양하다는 다양하죠, 걸 진짜. 네, 다양하죠. 네. 네. 자, 홍보 요정으로 우리 박예담님을 네. 홍보 요정으로 임명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네. 닉네임 리규님. 리규. 네, 제가 고등학생 리규. 때가 생각이 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고3 체육대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3의 체육대회는 아무래도 수능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렇죠. 그 어떤 학년보다 치열하고 파이팅 넘치는 체육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열정이 넘쳤던 시간은 반별, 응원 시간이자 장기자랑 시간이었죠. 네, 친구들과 함께 응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 반 그 반티는 흰색 반팔티에 빨간 앞치마와 리본이었어요. 강렬하다. 네. 강렬해. 네. 그 어떤
밤보다 강렬했죠. 근데 이 옷에 맞춰 춤을 출 곡을 정해야 되는데 도무지 곡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체육대회 날은 다가오고 곡은 정해지지 않고 친구들은 준비도 전에 지쳐가고 네. 전 용기를 내요. 요리왕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거를? 야 대단한데? 전 처음부터 딱 이 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세다. 네. 요리왕 센데. 저는 그날로 반대표 응원단장이 되었고 친구들과 완벽하게 안무 연습을 하고 그 어떤 밤보다 즐겁게 응원 시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반에서는 유명한 엘프였지만 전교생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엘프 티낸 건 처음이라 부끄럽기도 했지만 오빠들 덕분에 응원 점수 두둑히 따서 야 10반, 10반 중 1등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친구들과 그때를 떠올리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슈즈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지만 전 아직도 오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영원한 친구로 언제나 응원할게요. 우리 슈즈 엘프 포레버! 포레버! 네. 자, 사진을 함께 또 보내주셨는데 네. 한번 볼까요? 야, 강렬하다. 야, 세다, 세. 야, 강렬하다. 저렇게 있고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저거는 거의 돈돈각 아닌가요? 네. 야, 강렬하다. 네. 세다. 야, 저렇게 입고 근데 약간 황소 같은 느낌도 근데 세다. 딱 그 첫 이미지가 강렬해.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가 전사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저기서 자기야 많이 먹어. 그다음에 하는 게 귀여웠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또 이게 또 엘프들 중에는 또 네.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엘프들이 있어요. 네 확실히 네. 있어요. 있고 가수 따라간다고 그리고 파이팅이 있어야 그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단원들을 네.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이게 또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가수 따라간다고 엘프들 중에도 끼 많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너무 네. 많죠. 우리 슈즈 보고 그 약간 도른 자들 뭐 미친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쵸 그쵸 우리 엘프도 많이 미쳤어요. 아, 장난 아니죠. 네. 많이 돌았고 많이 미쳤습니다. 정말 그 가수의 그 팬이다. 아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네. 네. 자 이렇게 또 우리 또 다양한 네. 우리 별님들의 덕밍아웃 썰을 직접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나는데요. 우리 다양한 사연 보내주신 별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세트 기프티콘 네.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닉네임 리규님의 체육대회 응원송입니다. 슈퍼주니어의 요리왕. 자기야 많이 먹어. 자기야 많이 먹어.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인지 콜라인지도 구별 못해 나를 너무 좋아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했죠.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부르지 나는 기대했었지. 굶고 굶고 또 굶어 네가 해줄 맛있는 기대하며 상상하며 숟가락을 든 그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학원을 다녔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맛없어도 아니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던가 내게 묻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털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잘까 배불러? 네, 우리 써니 씨가 피처링한 아 써니 씨 한번 또 나와야죠. 와야죠. 또 그림 한번 맞춰야죠. 네. 써니 씨 한번 나와야죠. 자기야 배불러? 이건 네. 나와야 돼요. 써니 씨의 목소리였죠. 자기야 많이 먹어. 자기야 배불러. 네 좋습니다. 자 요리왕 듣고 오셨고 자 이제 메인 코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 함께 외쳐봅시다. 제니 쇼. 예? 네? 아, 아니요. 왜요? 아까 그게 메인 코너 아니었어요? 아까 그거 맛보기였어요. 좀 아. 길었죠? 45분 만에 메인 코너 가요? 네네네네. 15분 남았는데? 아 워밍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오. 메인 코너를 바짝 하고 넘어가요 우리는. 아 짧게 치고 갑니다 우리. 아 좋습니다. 바로 가죠. 네. 데니쇼 공식 대결 코너 우리마 겨루기. 키야. 네 오늘 우리마 겨루기 종목은요 이름하여 덕질 용어 퀴즈. 어머나. 네, 말 그대로 덕질 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요즘 말 뭐 특히 전 이런 덕질 할 때 하는 용어들 저 이런 거 참 사실 잘 알아요. 저는 솔직하게 네, 모르죠. 잘 네? 몰라요. 아, 동해 씨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전 어려워요, 진짜. 저는 왜냐면 저 인터넷 서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아니, 제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또 그렇잖아. 가입까지 안 해. 베스티지 가야 돼요. 베스티지 없어졌어요. 네, 그 언제 건데요? 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트위터로도 할 수가 있고, 네, 네 뭐 SNS들로 할 수가 있고 여러 네. 루트가 있습니다. 아, 저도 네. 트위터랑 인스타 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뭐 요즘 영어 검색하는 건가? 맞아요. 아 진짜 너무하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아이돌 짬바 18년 차를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결 방식은. 화면에 제시하는 단어를 보고 뜻을 맞히는 게임이에요. 자, 뿅망치를 드릴게요. 뿅망치를 들고 네. 자신의 몸을 타격한 뒤 정답을 외쳐. 임마! 자신을! 아, 자신? 자신 있어? 자신을? 자신을? 아, 자신을? 뭐야, 방금 냅다, 왜 내 머리. 자, 이렇게 자신을 타격을 한 뒤 네. 정답을 외치고 발표를 하고요. 네, 좋습니다. 제작진이 총 3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네. 오답 시에는 단계별 힌트를 드리고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주시죠. 동매. 어, 야, 이거 난 또 처음 보네, 이거는. 아, 뭐지? 동매? 정답, 동해. 덕후하는 사람 매질. 뭐라고? 덕후하는 사람 왜 매질을 해? 잘못 덕후하면은 야 그거 왜 매질을 해? 아까 10개 못 봤어? 존중해주자 문화가 지금 형성이 되는데 왜 매질을 해? 아, 모르니까 그냥 한 거야. 덕매. 아 이거 내가 그냥 감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은혁 그냥 한번 맞춰볼게요. 덕후 메이트? 약간 같이 덕질하는 덕후 메이트. 아니야 진짜 절대 네? 아니야. 소울메이트처럼 덕후 메이트 덕질 메이트 예, 네, 덕질 메이트, 덕질. 그렇지! 까시가! 뭐야! 몰라! 왜 때려! 몰라! 자, 이렇게 아. 1대0입니다. 아, 오늘 제가 한 뭐 3대0 예상하면서. 아, 덕질 메이트. 아, 이게 라임이 있었다. 덕질 매질. 아니라고. 아니라고. 매질 큰일 나요. 왜 매질을 합니까? 네. 자, 매밀. 동일한 인물을 함께 덕질을 하는 펜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이제 엘프들 네. 이제 메밀 사주고 아, 덕질 메모장. 아 덕매. 아 오케이 네. 1대 0 일단. 1대 0. 네.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두 번째 얻어. 아 이거 나는데. 동해. 얻어 걸린 덕질의 행복한 덕후. 오케이. 끝났어. 에이그. 얻어 걸린 덕질의 행복한. 내가 너한테 기회 10번 줄게. 막 해봐. 동해 어디서 덕질을 행동을 덕해? 땡. 오케이 동해. 오케이.
어묵. 그렇지, 어묵. 떡볶이. 그렇지, 떡볶이. 행복한 떡볶이. 덕질. 어묵, 떡볶이, 행복한 덕질.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알고 있어요? 나 알죠. 그러면은 두 개만 알려주세요. 두 개만? 네, 여기 어덕만 알았어. 알려줘. 두 개 알려드릴게요. 네. 덕질, 덕질. 덕질, 덕질? 어. 둘 다 덕질이에요. 아, 동해! 어떻게 덕질, 행복해, 덕질. 어? 좋다, 그런 것도. 아, 이러다가 좀... 만드는 거야, 사람들도? 어. 아. 글자 수를 조금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네. 어, 덕, 행, 아, 좀 글자 수가 있는데, 행, 덕,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나? 약간 그냥 풀이 어기덕 쿵더덕 행더덕 덕더덕 아 신명나네 덕질 신명나게 하자 어 리듬감 있게 어기덕 쿵더덕 행더덕 쿵더덕 자 제가 맞출게요 오케이 맞출게요 어 동해가 한 뭘 비슷하다고요? 진짜 어떤 게 비슷해 뭐, 너무 많이 해서 마지막 거? 신명나는 약간 그런 느낌 어묵 그거? 어 신명선에 제가 한번 갈게요. 근데 이게 내가 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뜻은 알거든요. 자, 갑니다. 아! 뭔데요? 아, 어만 알려줘. 어만 진짜 아, 알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어만 알 것 같아. 어만 알려줘요? 어만 알려줘. 어차피. 어차피 덕질한 거 행동 똑바로 덕질하자. 아이, 그거 틀려 먹었다. 아주 그냥. 아, 모르겠다.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비슷하네. 컴온. 그래 비슷하다고 했잖아. 넌 뭐라고 했나? 어차피 덕질 뭐라고? 몰라 기억이 안 나. 자, 2대 0. 자. 행동 똑바로 덕질하자.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어, 틀린 말은 아닌데. 오케이.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오케이. 마지막 거. 마지막 2만 점 걸고 갑시다. 2만 점짜리. 네. 네. 자, 주시죠. 동해. 아 이거는 아는데 또 뭐 해봐 숨어서 덕질할 거 밍밍하게 하지 말자 아이디어가 참 좋다 창의력 있네 창의력 있어 저 이거 토마토 3개 먹을 동안 한번 해봐봐요 동해 숨 참지 말고 와 근데 지금 거 접근 비슷해요 그래요? 응 동해 숨어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숨 참듯이 뭐 그런 거 비슷해요. 어. 동해 숨이 멎을 것 같은. 오오오 밍이 뭐야?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밍 거의 왔어 거의 왔어. 숨이 멎을 것처럼. 어 비슷해 비슷해. 숨이 어. 그 숨 맞아요. 어 숨 쉬는 숨 맞아요. 숨이 야, 밍을 모르겠어. 밍만 알려줘 그러면. 밍 알려드릴게요. 네. 어, 이 영어의 줄임인데. 네. 그 아 이거 다 알려주는 밍. 건데. 아니 밍만 알려줘. 음악 듣는 거 뭐라 그래? 음악 듣는 거. 음악 듣는 거 리슨. 아 이제 좀 밍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봐요. 밍? 음악 듣는 거. 스트리밍. 숨어서 스트리밍 하지 말자. 그냥 숨 쉬듯이 스트리밍. 엄마, 내가 숨이라고 알려줘. 왜 숨? 갑자기 왜 숨어? 아, 몰라. 숨 쉬라고 했잖아. 숨 쉬듯이 스트리밍. 왜냐면 아,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왜 하나만. 이거 왜 나온 건지 알아요? 숨이 숨밍이 이게 왜 나온 건지. 아 이거 알아요? 들어본 것 같아 이거는. 왜냐하면 네. 요새는 이제 음원이 딱 공개가 되면은. 네. 스트리밍을 계속 이제 네. 계속 돌리는 거예요. 네. 음원 순위를 이제 내 최 음원 순위 높여주려고. 네, 네. 그러니까 숨 쉬듯이 스트리밍을 해서 높이자. 오케이. 자, 저 지금 2만 2점이에요, 저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25만 점. 25만 점? 네. 오케이.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자, 마지막 25만 점짜리 멜지 벅바? 어, 이건 나도 모르겠다. 멜론에서 지르고 벅스에서. 야, 야, 오케이, 나 너 때문에 알았다. 벅스에서 빠바박. 정답, 정답. 멜론에서 지르고 벅스에서. 어, 바가 뭐지 근데? 바, 바. 바지락 칼국수. 아, 바지락 칼국수가 뭐냐? 아, 바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바를 다 알겠는데. 아, 아, 바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에 거 세 개까지 맞출게.
내가 하는 게 맞잖아. 아니야 틀렸어. 뭔데? 비슷한데. 네. 아 발을 모르겠네. 멜론, 지니, 벅스. 파가 뭐야? 그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멜론, 아 파가 지니, 뭐야? 벅스. 멜론, 지니, 벅스. 바보. 멜론, 지니, 벅스. 아 잠깐만. 우리가 아니 보지 마. 우리가 보지 마. 우리가 모르면 안 돼. 자식아. 잠깐만. 그렇죠. 멜론, 지니, 벅스 바로 네이버. 멜론, 지니, 벅스. 멜론, 지니, 아! 벅스 바로 지금. 멜론, 지니, 벅스 바르자. 아, 바, 바, 바. 바, 바, 바. 아, 이걸로 이거가 있어? 바, 바. 어? 이게 힌트예요? 멜론, 지니, 벅스 바야바? 바, 보잉, 바, 보잉. 보금을 다시 따야 보연. 되는 거? 어. 멜론, 지니, 벅스 바. 아. 뭐야? 초성 힌트예요? 멜론, 지니, 벅스 보이콧. 아, 바구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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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블? 바이브. 잠깐만. 네? 데니쇼. 데니쇼 바, 다시 보기 여기서. 어? 다시 보기까지 해요? 한다고? 다시 보기를 하신다고? 바. 바. 집에서 하잖아요. 바. 편집할 때? 집에서 보게. 어, 편집해야 할 때. 바. 왜? 우리, 네, 우리 네이버 좋아해요.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지. 네. 우리가 뭐 여기 어 오케이 뭐 다 알아야 돼. 지니 벅스 베이베. 멜론 지니 벅스 바이바이야. 감독님은 아시고 아세요? 다 아세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검색 찬스? 검색 찬스? 검색 찬스. 검색 찬스. 아 잠깐만. 그만 한 글자만 알려줘. 한 글자만. 한 글자가 바잖아 지금 알려줬잖아. 아 그럼 맨 끝 끝 글자. 맨 끝 글자. 뭐? 네? 바. 아 바이. 어?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 예. 바이브가 뭔데요? 너를 다 사진을 보다가 바이브가 왜 나와요? 아 이것만 나가지. 바이브 잠깐만요. 네. 자 동해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승했다고? 20 몇만 점이죠 제가? 25만 점? 아. 아 잠깐만. 바이브. 바이브요. 아. 바이브. 자 좋죠. 제가 짬에서 나오는 네. 바이브.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네, 축하합니다, 동해 씨. 어,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뭐요? 종목이 있네요. 두 번째 종목도 가는 거죠? 시간이 아, 요거까지 금방 가죠. 네, 좋습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아, 재밌네요. 두 번째 종목은 네. 덕심 레벨을 스스로 판단해보는 덕력 테스트인데요. 아. 신체 일부만 보고도 누군지 맞출 수 있을지. 아, 이거는 네, 그냥 알죠. 다섯 장의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별님들도 바로 가죠, 바로 가죠. 네, 별님들도 함께해 주시고 슈퍼주니어 멤버들인가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요거를 네. 다섯 아 이것도 몇 문제인가요? 세 문제. 세, 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주시죠. 아 뭐야? 뭐? 아 은혁 탈모야? 이거 시원이잖아. 아. 에 이건 쉽죠. 시원이죠. 아. 이거 수염 이렇게 나는 사람 맛이밖에 없어요. 아. 에 더러운 수염. 에. 아, 자 1대 0. 네. 자, 두 번째 주시죠. 동해. 동해네. 아이, 우리는 빼고 줘야지. 오케이. 아, 우리는 빼고 줬어야죠. 아, 마지막 오케이. 문제. 1대 1. 마지막 문제. 동해. 예성. 은혁. 규! 규현. 규현이야? 너 이제 넌 규현이한테 막 큰일 났다. 어, 아니 여기가 접히는 게 살짝 여기 있는 게 어, 그래, 아, 마지막 문제 주세요. 예성이 형은 조금 더 뾰족해요. 아 끝났어요. 어? 아 그래요?
2대1로 하나 더? 마지막 22만 점 걸죠. 22만 점짜리. 네. 자. 맞출게요. 이건 그냥 바로 맞출게요. 그냥. 통해! 김희철. 어? 아, 철이야. 마지막 하나만 더. 뭐야? 78만 점짜리 걸고. 오케이. 아, 78. 머리 진짜 저거 어떡하냐. 나 아까 신동이 형인 줄 알았어, 이거 보고. 데뷔 때. 데뷔 전에. 자, 하나 더. 통해! 어? 와, 이거 뭐야? 이트. 빨리 맞춰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한, 저도 될게요. 이트? 특이 형? 너 이특이 형? 네. 나는 아 려욱이?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어? 틀렸어? 저 멤버가 또 누구 있어? 우리 멤버 맞아요? 누구야 잠깐만. 저렇게 큰 보석을 귀걸이를 어? 그냥 액세서리 좋아하는 거 보니까 예성이 형. 아 야 동해 신동. 신동이 형 아니야. 신동이 형이야. 신동이 형 아니야. 맞아. 예전에 신동이 형 어. 귀가 저렇게 뭔가 귀에는 살이 안 쪘네? 귀 왜 이렇게 날씬해? 날씬할 때잖아 저때. 야 귀가 왜 이렇게 날씬해? 귀에도 사, 근데 귀에도 살찌니? 아 귀에 살찌지 않아? 아 그래요? 아니 귀 날씬하네 신동이 형. 아 야 뭐 축하드립니다. 아 동희 씨가 예 우승을 했습니다. 선물은 어 이거 뭐예요? 뭐예요? 그 그림 그거 뭐야? 무슨 선물이에요? 사인인가? 자, 뭐예요? 어, 제니가 서로에게 있어 가장 큰 버시자 팬 아니겠습니다. 우승자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인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사인해서 주는 거예요? 아. 제 사인을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동해 씨. 자. 이동 오 이거 괜찮다. 자 사인해드릴게요. 펜도 잘 안 나오네 심지어. 아 축하한다. 아, 밑에까지 있네. 아 밑에까지 있구나. 자 아씨가 또 해. 오케이. 자 선물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리코더 볼펜도 아,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다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던졌어요 지금? 어디 저기? 아니 던졌냐? 아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동력 테스트까지 네. 함께 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엘프와 별님의 행복한 덕질을 위한 데니쇼는 계속됩니다. 오늘 방송 후기 및 데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샵7117 문자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바이브에서 또 다시 보시면 됩니다. 아, 바이브에서 봐요. 왜냐면 데니쇼는 무조건 바이브죠. 바이브에서 볼 때가 제일 재밌어. 맞아요. 네, 무조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노래 소개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곡으로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남자는 옷발, 슈퍼주니어는 블랙수트. 별님의 마음을 확 빼앗을 슈퍼주니어의 치트키 곡입니다. 블랙수트로 퇴근길 마무리해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같이 숨밍해요. 그럼 제니는 다음주에 또다시 만나면 안되니. 여러분 바이브로 또 보세요. 바이브레이션 다른 밤의 시작 하얗게 다른 입은 와이셔츠 쇼윈도우의 빛이 내 모습 맘에 들어 예감이 좋은 걸 We are gentlemen. Blue. 오늘 그 감독님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날 쫓는 라이 아래 멈춘 그림자
베일에 가려있던 진짜 말 알고 싶다면 보면처럼 넌 내 손을 잡아 시작해버린 우리의 시간 Girl I'm not done 쏟아지던 내 맘이 너를 원해 너를 안고 dancing in the dark 아무도 몰래 모두